수능 국어는 도대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해도 잘 나오고 그리고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가 고민스럽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오셨다라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방향과 거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아무리 많이 갔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수능 국어 20년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수능 국어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그저께도 이 신문에 나왔어요. 자,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수능 B형에는 문법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한글 맞춤법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건 문법에는 문법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보다 언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실용적인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 조언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문 기사들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오답 노트를 써야 한다. 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아,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죄책감이 들어요. 이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세 권 정도 책을 읽기 때문에 아,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국어를 못하나 보다 생각을 하면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책을 많이 읽지 않고도 국어를 잘 보는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는 EBS 지문을 정리하라 이런 내용들인데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수능 국어는 지엽적인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김만수 교수님 논문을 읽어보면 학생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승훈 기자 같은 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만점을 받았던 것이고 군대 갔다 와서 수능 국어 잘 보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따라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보기를 통해 제시를 해준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향은 어떤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분석하는가 또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적절한 걸 판단하는가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수능 국어는 적성검사예요. 지금부터 이 3월 학평과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실제로 요즘 수능 국어는 한 문제가 등급을 갈라요.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왜 틀렸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6월 모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예요. 올해 고3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고1, 2 학생들도 고3 문제 막 푸셔도 됩니다. 수능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국어 지식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풀어보셔도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결 기울기. 항상 이제 과학 지문들 보면 뭔가 개념 하나 줍니다. 그리고 와서 이 지문과 보기가 일치하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시야에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입니까? 과정입니까? 다시 한번요. 네. 순간이에요? 과정이에요? 동시. 한 순간에 나타나야 동시라고 하죠. 대상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결 기울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기를 보면 비슷해 보여요.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진 동영상을 보여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자, 문제는 이것이 결 기울기에 해당하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축구공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단수죠. 따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수니까 범주가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커지는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까? 순간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커지는 과정이니까 순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동시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가 달라서 이 두 군데가 이 보기 내용을 결기울기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6월 5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보통 과학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자, 이것은 문학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겁니다. 실제로 문학은 오답률 분석해보면 많이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전체 오답률 5위였어요. 근데 문학에서, 그러니까 전체 오답률 5위인데 문학에서는 1위였는데, 자, 우리의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앉고 덮개가 앉았대요. 이거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덕에 때 같은 거니까요. 굳어 빠진. 자, 이거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굳어 빠진. 몸에 지다라고 하면 언제나 수동적이죠. 자,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굳어 빠진이며 굳어 빠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그리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볼 수 있어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굳어 빠진 이거 하나 보더라도 부정적이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네, 무슨 이제 외국인데 한국 왕자 같은데, 터득하려는 이라고 하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능동적이라 말할 수 있죠. 따라서 터득하려는 이란 말과 굳어 빠지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없죠. 개개인의, 이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단수죠. 의지를, 아까 굳어 빠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옹호했습니까? 부정적이니까 비판했죠. 따라서 네 군데가 틀렸어요. 그런데도 30%의 학생들이 이걸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가르친 대학생들한테 풀어보게 했더니 불과 155명 중에 4명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능 국어에서 뭘 물어보는지 아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을 문제인데 실제 그 학생들의 문제를 풀 때는 좀 약간 안개 속에서 막 헤매듯이 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점에 주의해서 봐야 될지 몰라요. 어떤 점에 주의해서 봐야 될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틀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 정답률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3월학평에서 가장 많이 또 틀린 문제. 역시 또 과학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한 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 뭐 펠티의 효과래요. 네, 처음 들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 들어보는 효과입니다. 지식시험이 아니라 이 적성평가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뭐 희한한 효과들을 가져와서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류가 먼저입니까? 열이 먼저입니까? 네, 또 대답이 또 갈리는데요. 전류가 먼저겠죠. 그렇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열이 발생하니까. 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열이 그전엔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먼저, 그 다음에 열입니다. 이건 시간자 선호를 확인한 건데요. 자, 선택지를 볼게요. 열을 전류로 바꾸어. 자, 열을 전류로 바꾸려면 열이 먼저 있어야겠죠. 순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펠트 효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범주가 달라요. 따라서 열을 전류로 바꾼 것을 펠트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학생들은 정답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비슷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답의 여지가 있나요? 전혀 없죠. 이 오답의 여지가 전혀 없이 문제를 만들면서도 학생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함정을 파는 것. 이것이 적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성적이 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승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수능 국어가 카오스 상태인데 공부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방향을요. 수능 국어는 적성검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형 문제로 일반화를 해서 항상 같은 논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은 함정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